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지금 확대가 없어가지고 확대를 못하겠지만 이렇게 확대를 할게요. 반갑습니다. 엘런TV BJ 루이뉴 합니다. 안녕하세요. 에휴. 안녕. 아, 순간 확대라고 들었어. 내가 확대. 확대. 확대? 확대? 확대. 확대. 오케이, 여러분들, 네, 보시는 분들 추천과 즐겨주셨기, 아, 처음부터 이 말하기 좀 그러니까, 아, 네, 엄청... 같이 할 사람 소개 좀 하자. 야. 안녕, 폴. 빨리 자기소개 좀 해봐. 어, 나 왜 이래? 안녕! 내 이름은 시로야. 스킨이 바뀌었어. 하, 이쁘죠? 안녕! 안녕! 네, 어, 여기... 왜 사회자 이 스킨을 입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탈출명으로 바뀌어서 스킨을 못 바꾼 오랑캐. 라고 합니다. 그래 그래. 형, 어? 미물한테 스킨 보냈어? 어, 받았어 이미. 그래. 네, 이오 시로하고 제옷은 어디선가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날이 저문다. 날이 저무는 걸 싫어. 나 몰라. 나 모르나? 그래 그래. 이 옷은 지금 제가 여기 스킨. 어? 어? 너는 이 마을의 주민이니? 누구다? 시발 시다리오 쓰고 있네. 와, 와 있었는 줄 알았어. 자, 이번에 할 컨텐츠는 탈출매 유한? 유란. 유란. 어, 유란. 유언디어. 어, 시작 전 소개 글 주의사 프로로그 피톡. 메이비님. 좋아, 노래가 들려요, 니들. 옛날 발라드가 들려요. 제작자 메이비. 메이비. 아, 똑같은 거구나. 저희 팀 일러스트 팀이 만든 거. 도와준 어, 어, 어. 아 레알이구나. 오 쩐다. 도와준 사람 이거 어떻게 이거 보우건. 보우건 그래. 보우건 맞잖아. 어 보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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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궁이네 시발. 이게 어. 석궁이네. 자 프롤로그 아니지 소개글. 이하유라는 스트리 진행 시탈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의사항 보다 아, 프롤로그 아니 주의사항부터 히트간 책. 들의 의미를 잘 보고 문장의 뜻을 해석하여 풀어나가길 바랍니다. 모든 열쇠는 돌발판입니다. 반드시 발판에 쓰여진 장소에 해당하는 곳에 두어야 하며 해당하는 문 근처에는 흑요석 블럭 위에 올려놓고 밟으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돌발판은 회수 불가능함으로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프롤로그. 당신은 이 섬에 포류되어 있다. 왜 이렇게 밝지? 당신은 이 섬에 포류되었다. 주변에 보이는 것이라고 온 등대와 높은 절벽. 확실한 건은 이 섬에 나가는 길은 한정적이라는 것. 섬을 조사하여 빠져나갈 방법을 물색해보자. 라고 합니다. 고퀄로 보니까 못생겼다. 아 밤이 됐어. 어 나도 물어 나무 꺼냈어. 이거. 어 일부 밤한 거야? 어 밤이 이쁘거든. 형이 한 거야? 아니? 나 업이 없어. 왜? 야! 너 투명 업 빨고 날아다녀 이 새끼야. 맞아 명령을 쳐. 잠깐만. 그래 이따가 베니쉬 써. 베니쉬 아침 하자. 그래 이게 이쁘네. 아 여기는 이쁘네. 등대가 보자. 와 등대가 참 뭐같이 생겼네. 그거 장엄하네. 그거 아름다워. 와 진짜 그거 같이 생겼네. 어? 입고 있어. 어? 다쳤어. 그냥 가야겠지? 못 들어감. 그냥 가야겠지? 아하. 가자. 그래. 자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댓글 한 번씩만. 와 이거 불 살랑살랑 거리는 거 개꿀. 이쁘다. 내가? 알아. 어? 유화당 이슬유 불화 당 예? 잠깐만 이슬유 불화라고? 이거 열쇠 두면 될 것 같다. 열쇠가 없어. 열쇠 찾아야 되잖아. 어 아니 난 찾았었네. 어? 서버만 쳐도 이제 옆에 닉네임 뜨네? 어? 여기 나무 문 있다. 어디야? 유화당 별관 이슬유 불화 이슬유 불화님? 기름유자야? 기름유 불화 아 기름유 불안해 씨. 뭐야 너 어디 갔어? 행수방. 아니 벌써 저기 왔어? 개발하네. 기녀들의 방. 작은 방.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미안해 형 미안수가 있어 아 어우 쏘리 워터 보소 쏘리 워터 미인수인 줄 다 가져가네 어 이거 건드지 마 이거 건드지 마 이거 뭐? 분명 뭔가 있다 건드지 말랬다 죽는다 잘했어 가 죽는다 진짜 가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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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어? 화장품 얼굴에 독을 발라라 화장품이 피부를 망친다 나 없이 화장품 사러 가지 마라 천연 기능성 화장품 가자. 화장품의 비밀 토끼는 화장품을 미워해 화장품 선택의 어우야 당신의 인생이 좋습니다 이거 딱 봐도 그거 아니야? 조합하는 것 같은데? 안 펴져 이렇게 많아 근데? 그럴 수 있지 쏘리워터 많이 얻어가지고 뭐 했으려고 쏘리워터 님 여기 쏘리워터 있어요 네 저도 먹어. 있어요 드세요 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먹으면 안 돼요 아우 야 밝아 아 날이 밝아 눈이 부셔 어디로 가야 돼? 눈이 부셔 베이베 아니 진행을 해? 타타타타 뭐야 뭐 없어? 어디로 가야 돼? 뭐 아무것도 없었어? 어 있다 여기, 아, 여기 안에 뭔가 있다 해 그래 있다 해 유란의 일기 1900XX년 11월 아, 17일 이거 나의 자... 사랑하는 연인 샤오씨는 샤오씨 점점점 나는 그와 혼인을 약속했다 나는 그와 혼임하는으로서 이곳에서 생활을 끝내고 평범하게 그의 연인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하지만 혼인 전날 그는 레이시아 대륙의 내전에 참전하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꼭 돌아올 것이라며 자원하며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일기를 써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부탁을 지킬 수 없다. 나는 그저 하루하루 그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다. 13페이지다. 11페이지다. 1900XX년 7월 1일 레이시아 내전이 종결됨과 동시에 샤오시의 전사 사실을 듣게 되었다. 몇날 며칠을 하늘을 바라보고 또 바라봤는데 나와 결혼하기로 한 약속이 샜잖아요. 으 아이고 엔지 엔지 다시 야 처음 다시 시작하죠 싫어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야 당초 해줘 야 분위기 잡아 분위기 분위기를 잡으라고 어 어떡해 돌아오지 못했대 나와 결혼하기로 했잖아요 결혼하기로 했는데 돌아오지 못했대 어떡해 결혼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난 그거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님 아 그래? 어 13페이지를 어떡해 야 싸우자 난 너가 같은 놈을 기다렸어 13페이지를 나와 결혼하기로 했잖아요 미쳤나봐 약속했잖아요 내가 당신의 부탁을 들지 않았으니까요 후회 하나마나 지금이라고 줄곧 일기를 써낼 터이니 제발 나에게 돌아와야 돼 세상을 정말 그래 일기를 안 썼네 11월 17일에서 시작했는데 7월 1일에 썼네 미친.. 아니 이틀도 못 쓰냐 난 일주일 쓴다 마음이 아파 베이비 파파타타타 하늘의 비나이다 제발 그의 죽음은 거짓이라고 말해주세요 당장이라도 내 앞에 나타나 내 이름을 부를 것 같은데 어찌하여 당신이란 사람은 그리도 잔인한가요? 당신이 살아있었다고 누군가 내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제발 내 앞에 모습을 나타내줘요. 나를 데리러 와줘요. 며칠 동안 시름시름 알던 와중 행수 언니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행수 언니는 나를 위로해주었다. 행손님은 나를 위해 보양식과 몸에 좋은 탕약 등을 내주며 기운을 차리라 바랬다. 정말 고마워요 언니. 행손님은 연인의 죽음을 직시할 수도 직시할 수록 더욱 강한 마음을 갖고 그의 몸까지 꿋꿋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샤오시 미처 지키지 못했던 당신의 부탁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체육까지 지키는 것으로 나는 매일 일기를 쓰며 당신을 가슴 한 곳에 묻어두고 내일에 충실하며 살아가겠어요. 사랑해요, 샤오시. 사랑, 오버컴.
일기 좀 그만 썼으면 좋겠다. 어 깜짝이야 씨. 일기 좀 그만 썼으면 좋겠다. 가자. 어디로 가래? 기녀들의 방. 여기 열렸네? 어? 어느 기녀의 글 387. 이거 글 있으면 말해줘. 루인 루란의 얘기 있어. 루인 연지곤지 바르자. 일로와. 연지곤지 바르자. 루란의 얘기 줘봐. 빨리 소리워터. 어 뭐야? 나 줘. 초파 줄 수 있는 거. 나 줘. 안돼 이거. 루란의 얘기 얻을 때매. 어? 아니? 아니야? 가져왔잖아. 뭐 어. 가져간 거 아니었어? 아 가져가라고? 나 이거 왜 아프리카 랭 먹었어? 우리 행선이야 기억력이 완전 나는 건가. 우리 행선이야 기억력이 완전히 아래 동네 닭만도 못하는 거 알지? 그래서 일전에 아무도 모르게 누구한테 행수방 열쇠를 맡겼느냐. 행수방은 행수언니야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누가 행수방 열쇠를 갖고 있는지 비밀이야. 너는 혹시 알아? 그거 참 궁금해. 미쳐 부리겠네. 똘기야. 나는 행선이의 도움으로 털고 일어나 앞으로의 평탄한 삶을 위해 어느 때보다 더 아름답게 가꾸어 기녀의 일에 몰두하기로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니까 나는 기녀라는 것에 정점을 찍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 아 얘 벌써 아이템 판매하고 있어. 미친년이야. 나 살아오세요. 여기 뭐 있어? 여기 화장품이요. 아 씨발 소리버터 작작 안 해? 이 책도 있잖아. 책은 없어요. 책이 없다. 대신 여기 이거 있어요. 행수방 열쇠가 있습니다. 아 싸게 판매하고 있고요. 행수방이 여기지? 얍. 크 지리고. 유란의 일기 2. 1900XX년 7월 9일 나의 아름다움은 하루가 더 다르게 빛이 나며 동료인 기녀들도 나를 칭찬한다. 사람은 노력하면 성공하는 법이라는 것을 세상 깨닫는다. 돼지고 기운이 다 뭐야? 앵화도 365일 벚나무의 꽃이 만개되는 섬. 만개되어 있는 섬. 경치가 좋아 귀족들의 놀이용소로 유명하며 앵화도의 절벽 위에는 숙박시설인 유화당이 있다. 유화당은 먼 길에서 찾아온 귀족들에게 실자리를 마련해주고 흥을 돋궈주는 기녀들이 살고 있다. 아, 나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생각을 해봤거든?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기 어디냐? 유화당. 그러니까 여기 섬 이름이 앵화도야. 앵화도라는 섬이고 여기가 유화도야. 그러니까 지금은 유화당에 산 사람들 이야기고 우리는 그냥 포류한 거야. 표류. 그러니까 앵화도에 우리가 왔어. 유화당에 온 거야. 표류를 한 거야. 그래. 라이브 있네. 뭘지? 뭐야 어디 열린 거야? 여기 열린가? 여기 아닌데. 뭐라 어디 가라고 얘기는 안 나왔는데. 아까 뭐 내가 열린 거지 않았냐? 여기 막 뭐 돼지고기 어쩌던데. 돼지고기 선수들 하는데. 응? 돼지고기 선술집 가라는데. 아 루인 지금 열쇠 뭐 있어? 유화당 본관 열쇠 가자. 막 돼지고기가 있는 방 돼지고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우리 고기 먹으러 가자. Can you be my heartbeat? Heartbeat to you. 1, 2, 3, 4. 응? 1, 2 다음에 3, 4 아닌가요? 응? 유화당 본관 맞지 여기? 아 본관 마미 헷 올키. 어? 파난 어디? 여기. 어? 다이아 칼. 어? 어 뽑지마. 이런거 뽑지마. 이런거 뽑지마. 한번 클릭만 해봐. 뒤로 어디로 가요? 이거 클릭. 난초가 4개예요. 어디로 가요? 아, 4개밖에 없어. 어 여기 있다. 유리한의 일기 3. 서현복 어딨어? 여기 있다. 1900XX년 7월 10일 나의 아름다움을 실감하던 밤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이 내 방에 나타났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루이. 나루이는 한눈 팔 수 없을 정도로 빛나는 미인이었고 나는 그 사람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다. 이 사람은 남자인가 여자인가. 유리하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싫어해요. 새끼야 양심이 없어도 적당히 없어야지 시벌.
서향 복도. 여기 아니야? 여기. 아! 오케이. 창고. 창고야? 창고 아니야? 창고잖아. 나비. 오, 왜 이리 복잡하게 돼 있어? 어. Hey. 왜? Is this your? 이런 얘기 오? 잠깐만. 야, 설마 이래놓고 저기요, 막 저기요 3까지 어? 3까지 있는데 5가 갑자기 나와요? 4 잠... 어디 갔어요 4? 4 어디 갔어? 4요? 4를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어? 님들 여... 설마 4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우리 4 건너뛰고 왔어? 네 체험 목표에서 바로 나왔는데? 4 여기 있어? 왜 여기 왜 감자 오! 왜 뭐 있어? 황금 사과. 4가 어딨지? 야, 4 있는 사람 없냐? 나 없어. 일단 여기까지 오는 건 맞지 않아? 여기 주방일 것 같은데. 어, 주방이야. 아, 있죠. 여기 없어. 아니야, 숨겨놨을 여기에요? 수도 있어. 여기? 여기 앞에 뭐 없는데? 그러니까 방금 3을 읽어서 3을 읽었잖아. 어. 3을 읽어서 서향 복도로 갔으니까 거기 서향 복도에 뭐가 있겠지. 그니까 이게 만약에 근데 4... 거기가 5가 있대. 뭐지? 창고 말고 다른 데가 있지 않나? 여기? 옷방? 기녀들의 아? 방? 옷방? 여기 있을 텐데? 이게 원래 섞인 거 아닌가 그러면은? 어떤 다른 방에 갔다가 여기를 와가지고 5번 일기를 읽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 같은데. 그 삥 돌아 처음부터 삥 돌아가는 거라고? 어떻게... 아니 설마 책 이름이 무슨 비밀번호 아니야? 아니 일단은 이거부터 어떻게 하죠? 우린 지금 1, 2, 3으로 돼 있어 아니고 그냥 3으로 돼 있어. 아니 님들? 일로 오라니까? 왜요? 이거 좀 어떻게 하라니까? 아, 0, 1, 2, 이거? 3, 3, 4, 4, 4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게 5고 4, 4, 4 아! 왜 죽어 저는? 일로 와봐. 뭐지? 이거 좀 떼봐. 어? 이거 떼보라고. 싫어, 나 죽을 것 같아. 안 죽어, 죽는 거 아니. 그럼 떼봐 형. 왜 오른쪽 말고 왼쪽 눌러봐. 왼쪽 눌러니까 왼쪽. 이 투쓰리 먼저 가겠어. 봐봐. 그러니까. 이거 비교 이상해 이거. 서버 이거 뒤에서 떼야 돼 이거. 이거 이렇게 떼야 돼. 안체 별체. 이렇게 떼야 돼 이렇게. 이것도 여기가 어딘가에 이게 있나? 안 떼줘. 됐다. 됐다. 자, 가자. 여긴 어디 갔어? 근데 이거 아프리카 화질에선 모르겠는데 유튜브 화질에서 보면 되게 이쁠 것 같다. 이 강이 뭐라도 있나? 아니네. 이거부터 하는 거 아니네. 야, 거기 만지지 마봐. 니 물이 그거 온 것 같아. 스포일러. 아, 여기가 4인데 여기가 4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냥 하는 거야? 4가 어딨어? 아니 4부터 찾아야 되는데 4가 어딨지? 루인. 응. 밤나나. 뭐 두고 온 거 아니야? 뭐 아니 뭐 버리고 왔어? 아니? 나 거기 다시 가볼게. 아니 형 일로 어? 와봐. 어디야? 결국 가보라고? 너 어디야? 나 거기로 간 건데 아까 있던 곳. 아니 분명 신문향하고 나하고 했을 때 안 막혀놓고는? 4가 어디 있었어 그럼? 그러니까 그 기억이 안 나. 니돈이가 다 꺼내 갔어. 어 여기 있네. 어디? 화로 안에. 응? 여기 불 꺼지는데 화로 안에 있었네. 시로야, 아까 너가 뒤져봤잖아. 나 화로 안 뒤졌어. 너 아까 여기서 이러고 있었잖아. 이렇게. 아, 그러니까 라루이는 오늘 밤에 내 방에 찾아왔다. 나는 샤이를 잃은 상처 받을 기도 전에 라루이에게 빠져들고 말았다. 그만큼 라루이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부디 내일도 나를 찾아오기를. 와우. 야 이거 창고 가서 읽자 이거. 야 루이 읽어봐봐. 얘 불타는 거 봐봐. 시로. 라루이가 또 내 방을 찾아왔다. 라루이는 만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나는 용기 내어 라루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자고 결심했다. 우와, 놀랍게도 나와 라루이는 동시에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니 너무 황홀해. 나 스킨 사라졌어. 힘들다. 나 스킨 가자. 개점. 어 여기 왜 발판이 있어? 우와 열쇠 뽑아가지고 여기다 했어. 아 그래? 잘했어.
나 한번 태워줘, 태워줘, 태워줘. 불 태워줘. 랑키형, 랑키형. 불 태워봐. 오케이. 널 불 태워주겠어. 와. 각성. 써 바다스틱 일로 와, 루인. 나 근데 왜 스티브야? 또 없냐? 6. 나루이는 오늘 밤에도 나를 찾아와. 찾아와 내가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주겠다고 말했다. 나는 위해주는 나루이가 상냥하기만 느껴진다. 나는 나루이를 끌어안고 잠이 들 때까지 사랑한다고 소리렸다. 어머. 어머 이런. 이런 화끈한 남자 같았냐고. 어! 오! 루인 각성한다. 루인! 이거 먹어! 조용히 있나 아파. 아, 형 여기 이제 그것도 없어? 아야 아야 형 태워줘, 여기 태워줘, 이제 태워줘. 그거 없었어? 뭐? 그 발판 같은 거 너 줬잖아. 발판.. 발판을? 어 오빤 오빵 오빠? 어 오빵 열쇠 줬잖아. 어, 내가 어. 일단 자 여기서 꺼내 입으면 돼. 오케이. 그 불타는 거 좋은데 나 태워줄게. 불 좀 계속 해줘. 아 그냥 불타는 거 계속 줘. 어 좋아. 어 좋아. 어 좋아. 야! 싸편태 여기. 좋아. 몸이 따뜻해. 아 뭐야 풀렸정. 왜 옷 너네만 입어. 나도 가. 저기 책을 찾아볼게. 아니 이거 먹으라고 이 사람아. 여기 있었나? 어 여기 있었어. 너 뭐 있어? 없지? 어 다이아만 꺼내. 접대 시작 순서. 접대 시작 순서. 기녀방에서 화장을 한다. 옷방에 와서 접대를 위한 옷으로 갈립니다. 홀의 카운터에서 망사해요. 방에서 열쇠를 받는다. 방에 입장하면 손님께 접대를 시작한다. 홀의 카운터에서 그걸 받아야 돼. 우리 지금 옷을 갈아입었잖아. 어 몸이 반짝반짝해. 어 반짝반짝해. 여기서 어, 반짝반짝. 어? 내 문 열렸다. 어? 오 반짝반짝해. 왕 반짝반짝. 아 그만 때리래. 어 녹차? 국화빵의 열쇠. 야 녹차 열렸네. 아 잠만 씨발. 아따 녹차. 아따 녹차. 누굴 넣어놨어. 아 녹사야. 배가 백혈병. 아 녹차 씨발. 국화. 양귀비. 국화. 김 나 무적임. 힝. 어쩔. 힝. 아 불 타오른다 조사연. 어. 유란의 일기 8. 아 이현은 뭐 유.. 이현은 뭐씨 일기를 사원의 구슬 조각이요? 다 모아야 돼! 이제 하나로 모으면 이제 우리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어. 일기장으로 때려줘. 최근 들어 한.. 아 따뜻해. 최근 들어 한 손님이 나를 유독 지명한다. 그 손님은 바다 건너에서 사는 굉장히 유명한 귀족이라 한다. 하지만 나는 그 손님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기녀들을 바라보는 어느 손님들과 똑같은 눈빛을 하고 나를 바라보는 걸. 나는 그런 저질스러운 귀족에게 손금만큼도 내어줄 생각이 없다. 좋은 여자네. 이거 그거 아니냐? 딱 보면 어떻게 보면 여자인데 어떻게 보면 남자야. 분명 이게 누구야? 나루이가 여자고 지금 유란도 여자고. 그러니까 여기가 기녀잖아. 때려줘.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끼리 사랑하는 거야? 어. 그럴 수. 레즈가 될 수도 있지. 그럴 수. 아 따뜻해. 어 불 타오른다. 자 방문이 다 열렸는데. 어. 오. 아직부터 갈래? 보자. 여기부터 보자. 화장실. 같이 다녀. 아니 화장실부터 보게. 그래 화장실. 아니 여기 나무 문이잖아. 어디가 좋아요? 저요? 난 남잔 여기. 어, 야, 둘이 같이 모함, 이소. 어디가? 아, 시원하다. 어, 내리 꼴, 내리, 시로. 아이, 시원하다. 저기 이해봐봐. 아유, 뭘 봐. 아유, 빨리 저리 가. 아유, 시원하다. 아유, 잘 잤어. 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이거 이름이 뭔지 알아, 근데? 화염, 불타는 거? 청란의 방. 누군데? 고추 깔아, 이 새끼야. 아하. 백합빵의 열쇠. 기분이 좋아. 백합빵의 열쇠라고? 응. 아 저기만 닫혀 있구나. 민들레의 방. 유란의 일기 10. 9를 찾아야 돼. 9는 어? 반대쪽이겠지? 이런 19876531 같은. 뭐라고? 여기 있죠 염. 어, 11인데? 11이야? 어 11인데. 그러면 9는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있는 건로 여기 있네요. 그치? 어디요? 얘 왔다 갔다 해야 돼. 왔다 갔다. 어디요? 여기 여기 우리 있는 곳 이름표 따라와. 어 잠만. 나 왜 튕김? 그거 주세요. 나 튕김. 저 책대고 지었어요? 지었어요. 저기요 님? 아니 다시 들어갈게. 뭐지? 뭐 당황스럽네. 책꺼내 이렇게 튕겼어. 씨. 저기 저분 책대고 튀네. 저기 아 사원의 구슬조각 또 만만지면 안 되네. 아 왜 시작이 안 돼? 오 루인. 됐다. 이거 제 쉐이더 마지막 킬러인 것 같거든? 쌉 고퀄인데 거지 같아. 한번 봐볼게. 맨 마지막 거? 이거 왜 야 오 야 쩔지 고퀄은 고퀄이네. 어 고퀄은 고퀄이야. 야 오 고퀄인데 쓸데없이 고퀄이야. 야 초점 맞춰야 돼. 초점 아 쟤 렉 걸리는 거 같아. 렉은 안 걸려. 초점 뭐지? 중간중간 끊겨 방송으로 보면 약간 방송 씨. 버퍼링 걸려. 오야 깜짝이야. 나 살아있는 줄. 형 어디 있어? 나? 나 여기 정. 어 그래. 어 이거 봐 루인 내 얼굴 봐봐. 어 책 여기 있다. 꽃이 흔들려. 유란히 얘기했고 꽃가루 1900SS년 7월 16일 오늘은 그 귀족이 나를 은근슬에 더듬으며 희롱하려 했다. 나는 굳구저항하며 그 자리를 뛰쳐나왔다. 그 귀족이 정말 생긴 것만큼 저지스러운 사람이야. 온드파미는 찾아 나를 얘기해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나를 진정시켜주었다. 역시 나는 라를 익었으면 안돼 라고 하십니다. 10 9 나를 지명하던 그 귀족은 내가 얄팍하게 군담에 화를 냈다. 이 화당은 성접대 시설이 아니다. 이런 치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행선님께 부탁해서 그 귀족을 내쫓아달라 해야겠어. 결국 나는 길거리에 내던지게 됐다. 행선이가 말하는 길을 그 귀족은 우리 유화당을 지원해주는 바나 건너 큰 귀족과의 사람이라고 한다. 당장 눈앞에서 밥줄에 사라지면 이모저모로 문제라 하며 행선이가 나에게 조금만 참아달라 했다. 믿었던 행선이마저 도움이 안 됐다. 나 꽃이 장미로 바뀌었어. 원래 장미였어? 장미 아니야? 아까 그 이상한 파란색 불타오른다. 말이 바뀌네. 아까 이상한 그 난초가 챙겼는데 파란색 원피스 청룡인 같은 새끼네 걔가. 11 뭐이? 뭐 줬음? 청룡인? 어 그 부잔데 건드리면 안 되는 새끼들 있잖아. 아 대장 3대장 두종하네. 3대장 3대장 삼상냉장 가베방 야 잠깐 저 어디가? 몰라. 아까 입구 찍는데? 어 책이다. 어 책이다. 글 아씨 아니 책 아 이거 퍼즐린트란 말이야. 퍼즐린트. 그래 자 이제 야, 줄게. 어 그치 지었구요. 근데 내가 뭐 뭐지? 퍼즐인트다. 퍼즐인트. 내가 저 뽑으려다가 튕긴 거. 아 이게 이건 이게 이거네. 안채별실에 있는 능소화의 방은 러시아 어? 대륙의 10대 기주가의 단골방이며 그것으로 인해 평소 보안이 철저합니다. 안채별실의 멸세를 얻기 위해서는 단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백합방이 무대 위에 놓여진 퍼즐을 해독한다. 퍼즐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레벨을 작동시킨다. 안뜰에서 지하로 가는 사다리를 발견한다. 함을 해제한다. 안지불야. 야 싫어. 이거 아니야. 어 어디가 돼? 이거 나 한 적 있잖아. 빨리 맞춰봐. 여기 나와 있는 빨리 위 오른 아래 위 아래 유란의 이게 12 제기열 제기? 뭔가 일로와요. 우려하던 끝에 그 귀족은 술에 취해 나를 폭행하며 겁탈했다. 다른 객실과 제일 동떨어진 능소화의 방이었던 탓에 아무도 내 비명을 듣지 못했던 모양이다. 조금 늦게 행선이가 나와 그 귀족을 발견했고 사태를 수습했다. 더러워 너무나 미치겠다. 불타오른다 반짝반짝. 결국 당해졌네. 라그나로크도 아니고 당했네. 큰일났네. 명심하시오. 근데 이거 열쇠 있지 않아? 어? 열쇠 있을 텐데. 없어. 레버 없었어? 없는 걸로 알아. 레버가? 빠 이거랑 퓨지 그래. 이거 위 오르 위 왼. 야 이거 기준이 어딘지 몰라.
루인 기름? 기준. 기준? 루인 기준이 세이터? 기준이 이거겠지. 어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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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고사리 같이 생긴 거. 그래서 퍼즈니트를 일해보자. 나무 묘목은 기준점이다. 건물 안에서 묘목을 찾으세요. 어? 오른쪽으로 나열된 나머지 꽃들을 이파리를 화살표. 건물 안에 어? 쉐이드 어떤 걸로 줬어? 나? 나 그냥 울트라. 앞에 가운데? 가운데쯤에 있는 거. 어. 난 그게 편해. 오케이 오케이 이게 낫다. 여기 안에 묘목을 찾으라고? 그게 기준점이라고? 이거 오. 아니야? 이거네! 형 일로 와봐. 여기 여기 있어 이거 기준. 그니까 일로 와봐. 오 꽃이 이뻐. 기준 여기 있다니까 일로 오래. 어디 어디지? 아니 저 이거 기준 아니냐? 그러면 형 형 어 방금 거기 가서 어 거기 가서 그거 오른쪽 그 이파리 있지? 초록색 응? 뭐지? 초록색 이파리? 어 초록색 이파리가 있는 데가 그거야. 초록색 이파리 이거 아니야? 초록색 이파리가 있는 게 뭔데? 방향이라고? 어 방향이야. 초록색 이파리가 있는 쪽이 방향이야. 아래 아래? 어. 오케이 아래 잠아 이거 그거 아니야? 리듬 게임? 위아래 위아래? 잠아 나 쉐이더도 바꾸고 어 최소 오디션? 니? 러비트 형 됐어 해봐. 오! 어, 처음에 아래 했지? 어 그리고 오른쪽? 오른쪽? 어 위 웬 위 위? 어 위 웬 위 저 이상한데? 아래 오른쪽 위 웬 위 오른쪽 해바라기 아니 다시 해봐 처음부터. 아래 어 오른 어 위 아니야 안 돼 그게. 아니 슈퍼 니가 오던가 그러면 니가 진짜 계산 좀 해가지고 뭔데 뭐 하는 건데 대체. 아래 뭐야 이거 앞으로 가면 앞이 없잖아. 그니까 야 너 돌려놨냐? 방 만들어 사실 원래 저 위였는데 넌 미쳤다 이 녀석아 씨발 야 아까